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 to you.성음! 임진년의 지옥을 벌써 잊었소이까? 결사항전하여 구력의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오. 끊긴 왕조의 역사를 무슨 수로 남긴단 말인가? 끊긴 왕조라니! 격파를 망발을 거두시오! 장군 임경업이 북녘에서 저들의 길을 끊었어. 흩어진 군병과 의병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능히 다시 싸울 수가 있소이다! 그 전에 성이 함락된다면 어쩔 것이오? 화친의 기회조차 얼마 남지 않았으면 왜 모른단 말이오? 강화에서 여기까지 사지를 둔 곳인 대군 앞에서 신화된 자가 화친이라니! 대군께 부끄럽지도 않소! 병들 진정하시오! 새벽에 화친이 오랑캐를 깨울 것이 없소! 너의 발이 닿아야 어명도 닿는다. 어명이 닿아야 흩어진 군병과 의병들이 모여 이리로 다시 닿게 될 것이다. 명심불망하겠습니다. 내 처 때문에 발이 무겁겠구나. 내 너에게 아주 큰 빚을 졌다. 갚으십시오. 돌아와 닥달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라. 아니 대군, 아니 어찌 이리 이른 새벽에? 가슴에 대도를 얹고 누워있느니 차라리 삭풍에 서는 게 마음이 편하오. 하오나 대군. 네가 말귀신이로구나. 의주부윤 임경업의 장계를 품고 오랑캐의 군형을 6시나 뚫었다고 들었다. 가히 마귀라 할 만하다. 성공하옵니다. 지옥을 뚫고 왔거늘 다시 그 지옥 속으로 널 보내는구나. 내 무슨 면목으로 널 볼까마는. 임경업이라. 의주에서 예까지 함께하였습니다. 함께 묶어다오. 예서 삼남까진 나도 함께할 것이다. 대군. 홀로 매복을 뚫을 수 있겠소? 혼자서는 벅찬 길입니다. 하여 눈을 더 붙였습니다.
가져가자! 웃었어? 뭐냐? 여기 하나 말아봐. 선지 팍팍 때려놓고. 선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한 푼짜리 국밥에 우거지도 황송감사지. 싫은 말지. 아, 식전 대바람부터 핏대를 자고 난리야. 해가 중천인데 식전 대바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옆에 내가 말하는 본세하고는. 액하면 백하는 법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 수채 선지도 탑을 쌓았구만. 마포대 이 사람 차별 죽이요. 놔둬라. 혹한 사방 여 챙겨주는 법이다. 그게 또 그렇게 되나? 야, 이게 누구야? 최 마귀였냐 아니오? 아, 뭐 곱비 놓은 양반이 역차면 뭐 볼고 있다고 어슬렁이실까? 왜 소불이 생각에 지가 큰질거리시나? 아, 뭐 좀 있으시면 우리 뭐 한 대가리 합시다. 내 화끈하게 새참을 잡아줄게. 이 사람아, 아이 군뱅이도 아니고 새참을 어찌 잡아? 아 왜 호란 때 일주하에 500리 뛰었던 마귀 아니었소? 난당인다는 소고군 기발들도 한수 접어줬던 양반이 설마 새참거리 잡힐라고? 아 이거 나이가 원수라는 말도 몰라. 그 한참 거리만 전속으로 뛰어도 삭신이 으스러질 판에 온전치도 못한 몸이 뭔 수로 반나절을 몰아. 아기야. 뭐 절뚝발이 반병신이 박차나 제대로 차겠어? 이놈이! 야! 야 이 호러 새끼야! 너는 위아래도 없냐? 최마귀가 언찰 품고 다닐 때 너는 니 앞에 불알 속에도 없었다 이놈아! 언찰 품은 게 뭔 대수야? 고삐에 임금님 옷걸음을 매면 뭐해? 한 푼짜리 국밥도 덜덜 떨며 처먹는 신세구만. 아 이 자식아, 네가 말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배는 겸 내려와! 너 당장 안 내려와! 아 어딜 가? 어? 이 녀석 배알도 없어? 출기라비! 최마귀! 나 내가 간다. 널 우순히 여기 간다. 내가 탈게. 오늘은 투먹이 진짜 잘 붙는구만. 그러게 말이야. 어디 가서 시원한 닭백이나 한잔하러 가세. 예, 그러세. 아, 이거 날 새웠네. 조건 내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입방을 안 하죠? 어쩌지 말아라. 입방 밝히다. 너 같은 자식 보는 거요. 어디 발 좀 적셔 볼까라. 아이고 무시하라. 발 담그다가 몇 감고슈? 장땡이라도 잡으셨나? 그래서 돼지 죽었다고? 죽긴 왜 죽소? 구라 잡는 게 던지지 않았디까? 쌍으로 너를 뛰시는구만. 누구 호박이 깨지는지 해보자. 해봐라 이놈아. 꿈에 똥물이 파도를 치더만 돈세다 돼지라는 꿈이었나 보다. 투전판 혼자 세냈수? 내 패도 봐야 할 것 아니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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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성님 무릎 까져가며 헛자식 나은 것 같소. 이보게 문복이 성님 나가신다네.
내가 누구냐? 강개지 누구야? 그래, 강개다. 강가의 개, 강개. 배를 째라면 째버리고 멱을 따라면 따버리는 강개란 말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아직도 역참을 기웃거린다지? 전에 말이야, 복날에 개를 잡는데 도끼가 헛들어가서 이놈이 빛을 가부라고 길길이 날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지. 그랬더니 오더라고. 꼬리가 빠져라 흔들어대면서. 당했으면은 정 뛸 줄도 알아야 하는 게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렇게 똥 오줌 구별 못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까이는 거야, 이 병신 새끼야. 봉금이 20냥이니까 길미가 10냥이다. 기한은 사흘. 그 후로는 하루에 2냥씩 길미가 는다. 열흘 안에 갚지 못하면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보름이 지나면 모가지를 꺾어버린다. 알아잡섰냐? 나 가요. 아버지. 응? 박물장사 간다고요. 가라. 누가 막냐? 그 투전판에서 넉살탕이라도 먹겠어? 에이, 넉넉한 꼴을 보니 또 빨아 잡섰네. 아휴, 참새를 못 까먹었나? 왜 이래 쩍쩍거리노? 아, 며칠 동안 한숨만 내시니 하는 말 아니오. 아, 네 돈 빌어서 간 적 없다. 이 노름지엔 대두 먹는지엔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거 나는 실수. 내 인당수에 빠져서라도 아버지 배는 채울 테니 다신 거기 얼씬도 안 하겠다고 다짐하시오. 애비한테 그냥 칼론 뜨는 거 좀 봐라. 아, 다짐하란 말이오. 아, 알았다 알았어. 아, 참 더러워서. 내 다시 노름판에 기웃대면 내가 개 아들이다. 됐냐? 에이, 그놈의 개 아들 타령. 에휴. 자, 국밥이라도 챙겨 드시오. 노름판에 말아잡수지 말고. 아이고, 효녀 났네. 심청이가 울고 왔다 이놈아. 아씨, 물건이 왔습니다. 틀림이 없느냐? 한 채의 어긋남으로 모두가 죽습니다. 확실합니다. 함공하오나 전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충정이 어찌 승패에 연연하게 싸웁니까? 인경업이 비록 패장이긴 하오나 끝까지 청의 항관 중심이 갸륵하옵니다. 경의 아름다운 마음을 내 모르는 바 아니나? 자칫 청의 심기를 건드려 북벌의 대업을 그르칠까 염려되오. 부디 이들의 신원을 회복시켜 많이 쇠약해지셨소. 이 일은 잊으시고 경께선 부디 귀취에 보전하여 과인의 근심을 덜어주시오. 전하, 주상이 청음을 만났더라. 정랑 공신인 내 아버님은 귀양제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그 원흉인 청음과 독대라니, 귀체를 보존하라니. 대감, 급전입니다. 무슨 일이냐? 기다리시던 물건이 들어왔다 합니다. 도전.
여쭤겠습니다. 타마를 그린 것인가? 낙타라고도 합니다. 김북이란 화원의 솜씨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군. 내가 화사를 지내다 대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청의 화상에게 어렵게 구한 물건입니다. 자네의 안목이니 진위를 걱정하진 않네만 내가 품을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아니라면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값을 부르게. 2000냥이면 가할 듯합니다. 다만 어음과 환표는 사양하겠습니다. 100냥이면 행랑 딸린 기와집이 두 채다. 하물며 2000냥이라니. 거래를 깨려 하십니까? 깨면 어찌 되느냐? 대감은 해를 못 넘기고 죽습니다. 너는 이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다. 전 홀로 죽고 대감은 멸문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질 수 없는 판입니다. 허니 흥정은 없습니다. 허튼 수작이 있으면 갑 대신 칼이 니게 갈 것이다. 살펴가십시오, 대감. 감히 대국을 능멸한 놈이니 손에 사정을 두지 말라. 쳐라! 너구리는 산에 가서 잡으라 이놈아. 근심을 잊게 만든다 해서 마구초다. 이놈이라도 태워야 내가 살아. 왜? 그 마포댁 복로방에 실한 놈이라도 들었다디? 자고로 이 계집하고 숯불은 수석거리며 탈이 나는 법이여. 역참 주막에 눈팽이가 어디 한두 놈이어야 말이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설마 어쩌기야 하겠냐? 강개놈이 아무리 모지러도 같이 여물 쓰고 말 달린 게 몇 해인데. 아휴. 묘정실까지 돌려야 한다. 되겠냐? 발이 쩔뚝이면 속도 병신이냐? 셋이 지내 50리를 다름질하고도 염통 건사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술락꾼 조심하고. 자. 뭐야? 잡히면 경을 칠판에. 겨우 한냐? 아, 싫으면 마시든가. 널린 게 전인이고 발꾼이여. 오! 마포 발꾼이 나보다 한양 지리를 더 잘 알아? 도성 들어가면 눈먼 봉사꼴이 될 텐데 퍽이나 잘도 찰 것다. 난 관둘 테니까 어디 널린 놈들이나 걷었어라, 이 썩을 놈아. 에이, 자이 사람. 자. 아이, 농치는데 버럭하면은 내 꼴이 뭐가 되나? 내 한양 더 얹음새, 문복이. 한양 더.
애쓰셨소. 목이나 축이고 가시오. 바빠서 이만. 들게.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그리 도리의 밝은 자가 색담집을 돌리는가. 독이라도 풀었을까봐? 잘 마셨어. 노른빛이 송아지 세 마리 값이라지. 한 30냥쯤 되려나. 필시 고리를 썼을 터이니 길미가 봉금을 잡아먹는 것도 순식간일 테지. 맞는가? 당신 누구요? 듣자하니 강계라는 왈자가 드세 곳 포악하기 이를 데 없다더군. 그래, 살 궁리는 마련해 놓았는가? 누구냔 말이야? 그야 차차 알게 될 일이고. 살 도리가 없거든 나를 찾아오게. 내가 자네 숨을 터줄 터이. 한심한 놈아, 이 천하의 개참놈아, 정신 못 차리고 노름빚에 딸내미 팔먹게 생겼다 이놈아. 죽이라, 죽이라! 낯질로 어디 쇠비름이나 베겠나? 내놔. 나 딱 죽이리라 놔! 전이 들어와야 딸년이 나가지. 명예까지 안 들어오면 나룻가 창기를 돌리다가 외국에 팔아먹을 거다. 짐승아. 누가 짐승이냐? 꿔준 돈 받겠다는 게 왜 짐승이냐? 그래, 짐승이라 치자. 그럼 노름빛 때문에 딸년 팔아먹게 생긴 네 놈은 사람 새끼냐? 명일이다. 해가 져도 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딸년은 팔리고 너는 죽어. 뭐라고? 아직도 이 천하의 관계가 니놈 활바지로 보이냐? 세상 뒤집어진 지가 언젠데? 여태 말도 안 좋다니까. 이 모양 입고 온 거야, 이 병신 새끼야! 세 명이 넉자고 있었습니다요. 추려라. 이 둘은 같은 이가 썼습니다요. 분명한가? 나머지는 급히 쓴 가필입니다요. 하지만 이것은
회계 시종이 일치하고 각지게 꺾고 가늘게 빼는 수법 또한 같으니 틀림없이 같은이가 썼습니다요. 목을 걸러 하시면 걸겠습니다요. 내가 누구냐? 그 이름도 고매하신 낙서 김자점 대감의 장자이신 김익 대감님 아니십니까요? 나에 대해 잘 아는구나. 낙서 대감 회가병 때 축시를 받았었습니다요. 그때 마음바치서 대감님을 뵀었습니다요. 또 무얼 하느냐? 그 낙서 대감께서 억울한 누명으로 유배를 당하신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요. 아, 까놓고 말해서 정난 공신 안 했으면은 왕자로 평생 늙어 죽었을 핏줄들 아닙니까요? 잠시 있거라. 사례가 있을 것이다. 아유, 황성입니다. 아유, 황성입니다. 황성입니다. 예. 아유, 황성입니다. 사랑채 드셨습니다. 아유, 뭘 또 이렇게까지 또, 아이고, 어? 아이고. 춘추관 사관 박수영이 쓴 사초일세. 임금도 볼 수 없는 사초를 어떻게? 임금이 우암과 독대를 한 기록이네. 진위를 감별하였는가? 사관 박수영이 스승 조경에게 보낸 서찰일세. 사초와 서체가 일치하네. 누가 노하는가? 이 사초를 전해준 계집. 계집 입은 내가 마감하지. 거래 연이 닿아있네. 칼로 막을 수 있는 입이 아니야. 하면? 돈으로 막아야지. 말이 셀 틈도 없게 입에 쑤셔 넣어야지. 황제께서는 복리 미치게 하는 것조차 탐탁치 않으셨네. 이 사초를 보시게 되면 결심이 서질 것이. 왕이란 자가 헛된 꿈을 꾸고 있어. 공신을 핍박하고 신료들을 천대하면 조정이 흔들리고 망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나라가 무너지네. 내 그것만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야. 안 죽었다. 진짜. 널 살 방도가 없구나. 기다리고 계시오. 살 궁리를 내지 못했나 보구나. 내 숨을 좀 더 주시오. 우선 내 딸 숨통부터 트자. 유시칠강 마포나루에 막패가 뜬다. 잘하면 춘길이를 볼 수도 있을 듯 싶다만 주저할수록 시간은 쉬어가는 법. 겨우 한 시즌 남았다.
그녀의 두목을 보러 왔다. 날 보러 오셨다고. 이보쇼. 네. 막배가 언제 떴어? 아,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이 비에 어떤 미친놈이 배를 띄워? 에이 참. 돈이 싸가 나는구만. 쩔뚝발이 딸린 몸값이 철천 100냥이라. 다친 수하들의 목까지 넉넉히 얹었다.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보아하니 기품이 도는 게 화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여염집 금지오겹이 노름꾼 뒷배를 봐줄 리도 만무한데. 니쇼? 나를 알면 너는 살지 못한다. 그래도 알고 싶으냐? 이거 참 재밌구만. 시꺼먼 왈자놈들도 내 이름만 들으면 질질 싸는 판에 한낱 계집 따위가 하대도 모자라 겁박을 해. 수 틀리면은 백냥이고 천냥이고 확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 물렁한 놈일수록 입이 거칠다더니. 그 주둥이를 한번 찢겨봐야 말꼬리가 다시 붙지. 쩔뚝발이 딸려낸 값으로 백냥을 쳐주느니 뒷배가 어쩔 것 같으냐. 나를 건드리면 너 따위 탕류는 하루도 못 가 도륙이 난다. 동일도 싶으냐? 못 믿겠거든 찔러라. 어찌되나 두고 보자. 내줘라. 두목! 어서. 사람 목숨을 두고 너무 참 그렇다. 애비 앞에서 딸린 목숨을 두고 사람 목숨으로 농을 쳤는데 왜 멈추느냐? 하물며 딸의 목숨을 빌미로 농을 쳤거늘 허니 네가 당하는 거다. 조롱하다 짓밟고 버려도 대거리가 없으니 우습게 보는 것이다. 대거리? 무슨 대거리? 골문 앞에서 악다구니라도 써야 하나? 입에 칼을 물고 김상훈의 집에 들어가 발정지이래로 나가는 거야? 하면 잊혀진 약조가 잊혀질까? 호란이 끝난 후에 알았어. 우리 같은 천것들은 어차피 쓰고 버려지리라는 것을. 널 믿은 내 잘못이다. 네가 천길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은 내가. 내가 미친놈이란 말이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날의 남한산성에 나도 있었다.
네가 떠난 후 이틀 뒤에 임금은 삼전도에서 후금의 왕에게 세 번의 큰절과 아홉 번의 머리주어림을 했다. 전쟁은 치욕으로 끝났고 너 또한 그렇게 잊혀졌다. 그날날 내 다리와 철을 잃었어. 왜 날 찾은 거냐?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 거야? 왕은 무릎을 꿇었지만 아버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스스로 명나라에 들어가 끝까지 오랑캐들과 싸우셨지만 김자정 일당이 당치도 않는 역모를 씌워 북녘을 호령하던 장수가 일개 현리들의 몽둥이에 맞아 돌아가셨다. 개처럼 장사를 당하셨단 말이다. 왕이 북벌을 꿈꾸니 군신지국에선 반역과 다름 아닌 일이다. 그 반역의 징표인 사초를 내가 김익에게 주었다. 원수인 김자점의 아들에게 왜 징표를 준 건지 난 이해가 가지 않소. 그래야 놈들을 멸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벌을 논하는 사초를 얻었으니 황제에게 알려드릴 것이다. 그리 되면 왕은 폐위될 것이 뻔하고 친청파의 거두인 김자점은 승성군을 옹립하여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잘 알면서 왜? 그 사초를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어찌 될 것 같으냐. 사초엔 김익이 서명한 표문이 동봉될 것이다. 사초와 표문을 손에 얻어 왕에게 알린다면 그들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표문을 얻고자 사초를 넘긴 것이요? 그렇다. 나를 마포나라에 보낸 것도 그 때문이고. 아니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빚을 만들었소? 노름빛은 내 손에서 난 것이 아니다. 춘길이 말이여. 내 딸 춘길이. 춘길을 구해줬으니 굽신굽신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부친의 꼴이었으니 그 여식에게도 흔들 거라고 생각한 거요. 김자점이 날 해친 것도 아니고 김익이 내 원수도 아닌데 내가 왜 돌려주고 싶다. 대의를 위해 싸우다 잊혀져간 이름을 되찾게 해주고 싶다. 대의? 잊혀질 대령? 망해도 양반 자리라더니. 그거 아시오? 우리 같은 천껏들은 잊혀질 이름조차 없었다는 걸.
그냥 보내십니까? 하면? 저자의 혀가 김익이 칼이 되어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씨. 망해도 양반 자리라. 사초평은 김익 장군. 구대장에 못이라도 솟았어. 아버지. 네 애비 잔다. 내 아비가 네 아비를 왕으로 만들었다. 헌데 이제와 친청의 죄를 물어 내 아비를 유배시키고 내 수족을 묶으려든단 말인가. 반정이 없었다면 너 따위가 어찌 옥좌에 오를 수 있었을까. 네가 내 아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가문을 죽이려 한다는 거란다. 허나 나는 내 아비를 살리고 내가 살고 내 가문을 살려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네가 죽어야 한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밖에 누가 있느냐? 역참에 통을 넣어라. 비단 한 필이면 쌀이 반섬이요. 뒤주가 바닥인데 이거라도 팔아야. 그만 못사! 아깝소? 옷걸음 두 짝이 그리 아깝소? 누가 옷걸음이 아까워서 그러냐? 아니, 비단이란 대답할지 그걸 왜 태워? 장 맞으면 참숯 깔고 조금만 습해도 구들장 때는 양반이 아버지요. 내 배내 쪼그리는 태워도 요것만은 못 태우는 거 내가 모를까 봐? 중기라. 매야 옷고름이고 묶어야 곱비요. 차야 박차고 때려야 마편이고. 절름 마리가 박차차면 말도 절름 내는 법이요. 그만두자. 제식솔 건사도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 그만 떨란다. 아버지가 엄니 죽였어? 엄니 죽은 거 그 아버지 탓 아니오. 아니 태아가 거꾸로 섰는데 아버지가 무슨 수로 그걸 똑바로 잡소. 배 가른 것도 엄니고 나 살리려고 자기 죽을 길 찾아간 것도 엄니오. 아버지가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단 말이오.
달리든 말든 그건 아버지 마음이오. 근데 엄니 핑계 대지 마시오. 나 때문에 못 뛴다는 말은 하지 말란 말이오. 아무래도 명일 행차를 미루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불가하다. 호심이 사사로워 보일까 두렵습니다. 장엄께서 내겐 스승이자 정신의 아비와 같은 분이다. 그런 그가 영면이 눈앞인데 길이 남을 충신의 마지막을 어찌 짐이 모른 척할 수 있으랴. 이미 어의와 탕약을 보내셨습니다. 따로 행차를 하신다면 진청의 무리들에게 시비거리를 주게 될 것입니다. 암행으로 가겠다. 전하! 짐의 마음은 이미 굳었다. 김익이 역참에 통을 넣었습니다. 결심이 선 듯합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잡을 파발이 없으니 뜨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복하고 있다. 파발이 뜨는 순간을 노려. 한약에서 북으로 뻗친 길이 수백 갈래다. 그 길을 무슨 수로 다 지킬까? 파발은 오직 파발만이 잡을 수 있다. 그러기에 리에가 타는 것이다. 길이 수백 갈래라도 파발은 오직 한 길로만 달리오. 가장 빠른 길. 사람이 낸 길이 아닌 말굽이 낸 그 길로만. 고맙다. 내 잊지 않으마. 당신을 위해 뛰는 게 아니오. 내 처의 목숨. 그 목숨으로 품었던 어찰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으므로. 다만 우리 준길이. 내가 목숨으로 품겠다. 준길이만은 내 지킬 것이다. 여럿의 목숨이 네 코뼈에 달렸다. 아느냐? 예, 대가. 거기엔 네 목숨도 들어있다. 알고 있습니다. 가라. 남들 눈에 띄어선 안 될 것이야. 호의는 도성 안까지만 붙습니다. 왕에게 뒤는 붙여두었느냐? 심일내간이 따르고 있습니다. 암행이 사실이면 반시진도한테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응거리 따로 없습니다, 그냐? 웬 놈이냐? 얼핏 보면 무렵의 탕류이오나 기니 보면 대감의 은인이 될 놈입니다. 사초, 표문, 김익, 장살당한 장군. 내년이 감히 나를 어찌한다. 이제 어쩐단 말인가. 천냥? 천냥이면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떠난 파발은 무슨 수로? 이래봬도 호란 때 팔도를 휘젓고 다녔습죠. 999냥으로는 못 잡지만 천냥으로는 잡습니다. 1500냥 망설일수록 파발은 더 멀어지는 법 있죠. 수작 부리지 마라. 감히 네 앞에서. 2000냥 더 머뭇거리다가는 만냥을 써도 못 잡습니다.
대감의 목이 대창에 걸리면은 탁주라도 한 사발 올려드립죠. 1500냥? 2000냥? 그 계집까지 도륙을 내드립죠. 지랄씨. 내가 누구냐? 뭐 이 전투병 새끼야. 내가 바로 마귀다. 뭘 품으셨나? 달달한 연사? 아니면 사초? 넌 한 번도 앞서 달린 적이 없어! 닥쳐! 나도 마귀다! 너만 못해서 활바진 줄 알았냐? 안냐? 너 면전에 약속이라도 받았냐? 속도 없는 새끼. 그렇게 당하고도 뭐 더 빨아드실 게 있다고? 어? 넌 멀리서 달렸냐? 돈, 나라, 임금, 난 그저 달려야 하기에 달렸어. 그뿐이다.
자시의 임금이 김상은 병문안차 암행을 뜬다. 김익이가 죽이러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이 서연이란 년을 찢으러 간다. 네 딸령도 죽이라고 일러뒀지. 어디로 갈 거냐? 누굴 살릴 거지? 어? 아직도 모르겠냐? 니는 누구도 살릴 수 없어. 니가 놈이 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아직이요? 그렇다. 못 잡으면 그만이지 않소.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야? 아씨, 내 뒤로 서라. 아니 내가 서라면 서고 기라면 기는. 어서. 여기서 꿀 빨고 계셨구나. 돈 때문이 아니구나. 죽이러 왔어. 그래, 모조리 찌질하는 명이시다. 김익에게 붙었구나. 아씨, 속히 피신을 막아라. 네가 뚫리면. 뚫리지 않습니다. 암행이 떴습니다. 어디쯤이냐? 지금쯤 율목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호인은 내금이 무관 사인뿐이랍니다. 뭐하러 율진에서 잡는다.
멈추시오. 핵자를 멈추시오. 소심하시오. 임금님께 아는 말씀이 있어? 두어라. 내가 저자를 안다. 오랜만이구나. 내 너를 잊고 있었다. 감히 언어안전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글들을 올리더냐? 이 옷걸음을 주시며 저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 말씀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소인을 믿으십시오. 믿겠다. 무엇을 말하려 하느냐? 용모입니다. 저자의 말은 허황되나 혹시 모르니 피하시는 게 가할 듯합니다, 전하. 믿는다. 내 너의 말을 믿는다. 허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올린 왕의 자리에 내 손으로 패하리라. 네가 날 살렸구나. 이 빚을 어찌 다 갚으랴. 선나는 기자. 전하, 이만 회공하시지요. 무엇을 바라든 네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 이 사단을 입에 담거나 전하의 암행을 떠벌린다면 기미가역과 죄를 물릴 것이다. 알겠느냐?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가도 좋다.
잡았군요. 김나든 역적들이 엮여 대셨다네. 큰일 날 소리. 강경도 쌍으로 갔다더만 속이 후련하든지. 그 입 다물어. 우리네들이야 그저 입 닫고 물어서야 하는 게 제일 좋아. 예, 예. 찌그리고 계시오? 아이 목이 다소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 왜? 벌써 가시게? 저 춘길이 왔냐? 저 분 하나 놓고 가. 선지국 장사가 분이 무슨 소용이래요? 분칠하고 누굴 꼬시려고. 어? 아유 꼬시긴 뭘 꼬셔. 해지겄어. 빨리 와요. 후딱 오라니까요. 아 간다니까. 내가 간다. 말고 신이 여그 간다. 막차 차고 막편 찍고 말고 신이 여그 간다.